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낙동강 하구둑 수문이 건설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하구둑 개방을 주장해온 만큼 실험을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수문이 열린 데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근 농민들의 반대 및 낙동강 하구둑 개방에 따른 식수원 오염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의 물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의 변상준 사무총장,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최대현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부터 좀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약간 낙동강 상류에서는 녹조 현상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짧은 개방이지만 생태계 차원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일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낙동강 하구둑 개방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지난 6월 6일 날 하우트 개망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만 38분간 열렸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저도 갔다 왔었는데, 하구둑은 하구라는 것, 기수 생태계라는 게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고,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하구라는 것 자체가. 네이처지에 가면, 하구는 일반 농경지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한 100배에서 250배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구둑이 막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이제 하구둑 개방 관련해서 요구를 했었고, 2013년도에 1차 용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13년도에 네. 1차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1차 용역은 이제 하우뚝이 막고 난 다음에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화됐는지에 대한 이런 걸 조사하는 게 환경부에서 1차 용역을 했었고, 2차 용역은 2014년, 15년도에 2차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기수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치수원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하구둑 수문 운영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게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계 때문에 이제 실적 실험을 5개 기간 이제 3차 용역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1, 2차는 환경부였는데, 네. 이제 3차 용역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수자원공사, 부산시가 실적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6월 6일 날밤 10시 41분에 이제 실증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실증 실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대조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조수간 만에 차에서 가장 바닷물이 높이 올라갈 때, 이제 우리 민물은 76cm에 맞춰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그보다 한 10cm 높을 때부터 열어서, 이제 바닷물이 가장 높을 때 이제 바닷물이 강물 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거 지금 이제 32년 만에 처음으로 바닷물이 강물 쪽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예.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뭐 델포 3, 그 다음에 EFDC 이런 모형들로 해서 이제 염분의 침투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잘안 믿어주니까, 실증 실험을 해서 이제 바닷물에 밀려 올라가는 유랑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염분이 어떻게 침투해 가는지를 확인하기 한 과정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문을 2개 연다든지 3개 연다든지 3km에서 5km 넓혀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완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기수역을 뭐 10km 만들 것인지 최적의 기수역을 만드는 거를 뭐 확인하기 한 과정에서 보면, 우리 실증 실험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낙동강 하구둑 개방은 부산 지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근 농민들이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낙동강 하우뚝을 만들 때에는 당시 공업 용수, 생활 용수, 그 다음에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김해평야가 원래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염분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염분 피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염분을 해서 농사 못 짓는 지역을 낙동강 하우뚝을 만들면은 다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을 좀 강화시켜보자는 예. 뜻에서 그걸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용수를 공업 용수나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좋은데, 막아 놔둬 보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부산 시민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수역의 어떤 생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 기수역 생태 환경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이게 막아 놔둬 보니까
퇴적은 그냥 지하 그 물 저수는 이제 오염도 오염 물질이 쌓이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낙동강 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개방을 하고 이제 틀자는 인식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근데 예. 생태 환경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시절로 왔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어민들은 이제 생태 환경이 살아나니까 물고기가 살아나는 걸 좋아하겠지만은 그쵸. 그전까지 이제 마가남으로 인해서 염분 피해 없이 농사를 짓던 약 한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농사 짓는 시민이. 예.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지하수, 겨울 되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지하수 오염 문제, 저 염분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생태계 복원 문제도 있겠고요. 상수원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개방이 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무소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인근 농민들이 염해로 인해서 피해를 좀, 걱정된다. 그래서 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예.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실증실험을 크게는 하고도 개방하면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다음에 염분이 어떻게 빨리 올라가는지 지하수로 어떻게 침범해가는지 용역의 대부분 예산이 지하수가 농업 피해를 어떻게 주는지 때문에 사전에 지하수공 기존에 이제 K워트에서 있는 지하수공도 있고요. 이번에 실증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또 사전에 설치를 해서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가까이 또 농업 있는 데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 확인해서 네. 실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증 실험 하기 전부터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실제 이제 실증 실험을 해서 아까 완벽하게 지하수공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있는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피해가 있으면 또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 대책이 마련해서 또 기술 생태계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 5일이죠. 환경의 날을 맞아서 부산시가 경남의 남강땡물 확보 정책을 공식적으로 이제 포기한다 이런 입장문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취소한 확보와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건 중앙정부의 잘못이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산 시민들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공업지대나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거치지 않는 물을 먹기 위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겠죠. 그렇게 예.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 체계로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어느 정도 냈냐면 6,900억 정도 냈습니다. 6,900억.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공업지대를 거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돈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고 있으면서 부산 시민들은 매년 500억 가량의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업지대나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거쳐오지 않은 물을 갖다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네. 또 불구하고 부산시는 중앙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경남도의 남강땡 물을 먹으라고 줄이 헤비에서 먹으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남도 지사나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주역 주민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결국은 해비될 수 없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방기했던 겁니다. 그래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물 이용 부담금은 부산 시민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부산 시민이 된 거죠. 그렇다면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해비만 계속 거쳐오고 결국은 되지 않고 있고 네.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난강 하류댐 그 다음에 한강 하류댐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거쳐오는 물을 지금 낙동강 물처럼 그 물을 먹겠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예. 물론 산소 요구량이 조금 적지는 하지만은 낙동강 오염물보다 오염되진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부산시는 좀 고민하고 중앙정부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부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물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낙동강 본류 외에도 좀 다양한 취수원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산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좀 뭐 어떻게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3대 원칙을 중요한 게 조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동강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낙동강 때 이야기하면 낙동강 포기한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 반발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하고 또 하나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하고 취수원 다변화하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또 하나. 또 하나는 경남하고 우리하고 상생해야 된다 하는 문제. 같이 물을 이제 지수를 하면 창원에도 저기 보면 본포라든지 채서중에서 물을 가져가고 있고 김해도 장암정수장에서 물을 가져가고 지수장에서 또 물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같이 개발해서 같이 물을 나눠 쓴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좀 이게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3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돼, 뭐,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취수원 다변화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먼저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 거는, 아까 난강댐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난강댐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라서, 난강댐 하류, 그다음에 한강의 하류, 그다음에 강변 여가수 우리가 부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해수 담수와 기수 담수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강은 이제 표류소로 직접 이제 하류 쪽에 가장 가게 표류소로 직접 하려 하는 것 같고 난강은 약간 또 오염대가 있어서 인공 섭지라든지 아니면 인공 함량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지수를 하는 방안 네. 인공 섭지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섭지처럼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물을 거쳐서 나오면 약간 수질이 개선되는 거고, 인공 함량이라는 거는 땅 속에 이제 강제적으로 물을 넣어서 또 땅을 거쳐서 나오게 하는 인공 함량.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땅이, 넓은 땅들이 필요하니까 하천 내에 이제 부지가 넓은 데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지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로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32년 만에 낙동강 하구뚝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 부산시에서 물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많은 내용이 있으면 네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물 지수원을 다변화를 통해서 부산시 물에 대한 독립을 하겠다라는 네. 거하고 또 사회적 약자 계층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네. 거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물을 갖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물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첫 번째, 저는 물 지수원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시민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업지대를 거치지 않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의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아니면 물 이용 부담금을 왜 내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연히 다른 지역은 공업지대를 거치지 않는 물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부산 지역만 공업지역을 거치는 물을 계속해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생각이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뭐 안심하면 물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낙동강 수질 개선도 당연한 얘기인데 좀 이제 특징적인 게 물연구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물정책을 거기서 다 전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수도 본부관의 역할은 현재 부산 상수도 본부관 물연구원은 어떤 역할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면은 사원 선생님 보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내놓은 네 가지 정책 중에서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물연구원밖에 없다라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낙동강 하구뚝 개방했다는 이 식수원 오염 문제가 뭐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취수원을 좀 다양화하더라도 낙동강 오염원 관리와 수질 개선 정책의 원칙은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좀 펼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분해성 외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특히 이제 구미공단의 폐수, 성수공단의 폐수 이제 그런 게 전국에 아니 낙동강 전체에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264개의 공단에
17,000개 이상의 업체들이 내놓는 폐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좀 이게 그 뭐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주 물에 안 들어오고 자동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물의 폐수에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네. 갖춰야 되는 그거를 이제 구미공단이나 성수공단은 이제 환경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또 이제 낙동강의 전체 공단도 이제 그렇게 일반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축산 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 배수들이 예전에 농용지 딱 정리해놔놓고 농용지 안에 축사를 만들어놓고 이제 특히 총인이라든지 총지수 이런 게 들어와서 이 오염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자주 가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현장에 가보기도 어제 아래 6월 8일 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많이 시민들이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에는 표로수를 먹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계속 꾸준히 좀 제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일단 환경부의 4대강 보호 해체 방안을 두고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제 완전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낙동강 보호의 완전한 해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강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지만은 지금 현재 상시 개방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상시 개방은 왜냐면 물이 흘러야 되니까 그 흘러야 돼서 상시 개방은 찬성하지만은 이걸 완전히 해체는 저는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가뭄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시 개방하고 있다가 홍수가 나고 물이 많으면 유역 조정 정도를 할 수 있는 보호 정도는 그대로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 이게 그대로 보호를 뒀을 때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홍수로 인해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해봐서 어느 정도 더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홍수 대비용, 가뭄 대비용 정도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체하지 말고 두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실제 저는 이제 4대강 보호, 그 다음에 낙동강 보호 관련해서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이제 현장에 자주 가보면 특히 이제 농업용수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합니다. 농업, 반대하는 것도 대부분 농업이 하는데 실제 농업용수는 지수구, 양수장이에요. 양수장에 지수하는 지수의 높이 때문에 실제 가뭄하고 전혀 거의 관계없다. 이제 실제 낙동강 바로에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지수 높이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수가 낮아서 그 양수장에 물을 못 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낮아지면 또 낮아지는 대로 지수구를 더 깊이 하면 녹음용수에 전혀 문제 없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물을 빼고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해서 지수구 위치를 맞춰주는 거. 개방을 하더라도 해체 안 하고 개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수구 위치를 낮춰줘야 하고 또 이게 지금 녹음용수도 마음대로 설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만 물 빼면 물 못 서는 그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해체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수질, 이제 우리가 부산에 식수는 서기 때문에 수질이 가장 중요한데 녹조도 많이 끼고 하는 그게 이제 보호가 갇혀 있어서 그런 건데 모래가 있어야 정수장도 모래가 다 역할을 하거든요. 모래를 이동시키고 모래가 정화 역할을 하는데 8개 보가 다 연관대가 있습니다. 하고 2까지 9개 보가 연관대가 있어서 모래 이동이 안 된다. 실제 모래가 실질적으로 모래가 보일 수 있도록 물을 좀 빼고 그다음에 모래가 이동할 수 있으려 하면 해체하지 않고는 어렵다. 실제 이제 개방만 하더라도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해체를 해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8개가 다 연관돼가 있고 아까 녹음용수라든지 지수원은 아까 지수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돈만 들이면 얘가 녹음용수라든지 지수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8개 보를 다 동시에 해체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낙동강 오염 문제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 문제는 오랫동안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를 물 문제 해결의 원년의 해로 삼은 만큼 앞으로 좀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